지금 가죽 어깨에서 움직일 때 소리가 좀 나거든요. 이게 벌릴 때도 소리 나고, 그거는 뼈끼리 좀 안 맞아서 그런 거거든요. 이게 뒷다리가 많이 휜 것처럼 앞다리도 많이 휘었어요. 근데 보호자분들이 보통 증상을 잘 못 느끼시는데, 나이 들어서 한 빨라 7~8살 아니면 10살 넘으면 확실히 아파한다고 하시거든요. 지금부터 관리하는 게 필요한데, 관리했지만 사람도 어깨에 막 석회화되고 막 그러잖아요. 힘줄, 인대, 회전근, 강아지도 다 다칠 수 있는데 사실 모르는 거거든요. 일단 어깨가 어디냐면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손으로 천천히 만졌을 때 이게 어깨 날개뼈거든요. 날개뼈 윗근육, 아랫근육 하다가 돌기가 만져지죠. 네. 여기가 접점이죠. 이 네. 상완골이라고 하는 앞다리뼈랑 날개뼈가 만나는 곳, 여기가 어깨 관절이에요. 네. 어깨 관절. 근데 이 부분에서 이 안, 살짝 안쪽으로 상완 이 부분 힘줄 하나가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을 다치니까 이쪽도 마사지를 하고, 어깨 날개 위, 어깨 날개 아래, 힘줄, 겨드랑이 쪽, 이렇게 바깥쪽, 이 원으로 전체 다 마사지가 필요해요. 근데 핵심이 어디를 만지면 되고 어디를 만지면 안 좋고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다 만져도 돼요. 오히려 어디를 만졌을 때 바깥쪽, 안쪽, 위쪽, 아래쪽 뭐 만졌을 때 아이가 쳐다본다, 뭉친 것 같다, 실룩거린다, 떤다, 그러면 오히려 반응성 있다라고 표현하고 거기가 아이한테 트리거 포인트가 될 수 있어요. 거기가 아이의 포인트가 될 수 있어요. 제 생각에는 지금 아이가 이쪽이 좀 뭉쳐있어요. 만져보시겠어요? 제 엄지랑 먼지를. 이 애들마다 다 달라요. 이쪽이 좀 뭉쳐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아이들이 이 불안정성이 있으면 이렇게 벌어질 때 여기에 불안정성이 좀 생기거든요. 이쪽이 좀 무리가 간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방금 만진 데를 여기 이렇게, 나중에 카메라의 영상으로 보면 잘 보이시는데 한번 지금 만져보시겠어요? 맞아요. 그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럼 여기를 만약에 만져서 아이가 해로운 게 있을까요? 없죠. 극단적으로 싫어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천천히 먹을 걸 이렇게 주시면서 하는데, 아이고 너무 겁이 많다, 미안해, 미안해, 괴롭혀서 미안해, 너 위한 거야, 미안해, 조금만 잘 참아줘, 금방 끝낼게. 어깨 관절이 안 좋으면 얘가 어깨 걸로 어떻게 될까요? 굽혀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깨를 펴줄 거예요. 근데 어깨 펴는 게 좀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이렇게 움직이면 날개뼈가 같이 움직여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여기 날개뼈가 이렇게 있고요, 날개뼈가 이렇게 있고, 여기에 이제 상완골 뼈가 있단 말이에요. 이 두 개의 뼈가 지금 여기서 만났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움직이면 날개뼈가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깨 관절을 움직이려면 여기를 좀 잡아야 돼요. 한번 잡아보세요. 아니요, 아니요, 이 두 번째 손가락 잡았어요. 이거 잡고 움직이는데 포인트가 또 이렇게 잡으면 안 돼. 그러면 손목, 팔꿈치 다 움직이잖아요. 아니 물론 뭐 건강한 애들은 좀 이렇게 해도 상관없지만 위험할 수 있으니까 팔꿈치 위를 잡는 게 좋을 것 같고, 안전해요. 그 다음 이렇게 하면 안전해요. 이거 좀 안전해요. 많이 안전해요. 우리 보호자님들 제일 무서워하는 게 이거 하다 잘못될까 봐 이거 완전 안전해요. 왜 안전하냐면 어깨는 사람이나 강아지나 많이 움직이는 관절이에요.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굽어질 거다. 하루에 한 번만 스트레칭 하자. 우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 아이고 저러네. 그럼 여기서 이게 아이의 최대 가동범인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1, 2, 3, 4, 5, 6, 7, 8 기다리고 칭찬하고 그 너무 잘했어, 너무 잘했어, 너무 잘했어.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을 해도 상관없는데 최대한 신전한 상태에서 기다리자. 이러면 여기에 봐봐요. 얼마나 타이트한 것들이 막 생기는지. 얘네들이 늘어나고 강해지면서 불안한 어깨를 지켜줄 거예요. 반대로 굽히는 건 애들이 잘해요. 그래서 생략하셔도 되는데, 이게 굽힌 상태에서 여기 만져보세요. 이런 쪽 만지는 거, 이런 거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켜고, 이렇게 한 거고요. 그래서 일단 어깨는 지금 방금 만지신 여기 어깨, 여기도 어깨, 안쪽도 어깨. 그러면 이쪽이 좀 여기는 뭉쳤으니까 풀어줄 거고, 아까 여기 한번 만져보세요. 마지막으로 여기 뭉친 거, 여기 엄지랑 건지로 풀어줄 거고, 그 다음에 어깨 신전시키는 거 할 거예요. 그냥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만질 거고, 더 나중에 증상이 생기거나 그러면 움찜질도 좀 매일매일 하셔야 돼요. 어깨가 안 좋은데 팔꿈치가 정상일 수는 없어요. 애기 걸을 때 약간 나중에 이렇게 벌어진단 말이에요. 어깨가 앉을 때도 벌어지고 자세도 좀 틀어진단 말이에요. 팔꿈치는 이 상태에서 이렇게 처음 굽히고, 팔꿈치도 마찬가지로 아이들이 아프면 굽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재활을 한다는 거는
평상시에 안 쓰는 굽어지는 거를 가동범위가 작아지는 걸 막는 게 중요해요. 펼쳐주는 거 이런 것도 중요해요. 하루에 한 번씩? 하루에 한 번씩만 하면 돼요. 그냥 손목도 굽혔다가 최대한 이렇게 펴는 거. 굽히고 펴고. 아이가 이렇게 걷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그럼 얘네가 항상 피곤해요. 왜냐면 이게 자꾸 디딜 때마다 우리 애들이 쿵쿵 튀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걸 반대로 이 양쪽의 근육 이런 거를 마사지 해주고 풀어주는 것도 여기 만져보세요. 아니 여기 탱탱하잖아요. 이런 부분을 풀어주는 것도 중요해요. 얘가 걸을 때 막 이렇게 쿵쿵거리면서 걸으니까 이 근육이 과도하게 얘가 이렇게 벌어지는 거를 과도하게 이 근육이 잡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근육들이 팔꿈치 안쪽에 붙으니까 팔꿈치 안쪽이랑 이쪽 근육들도 풀어주고 손목도 굽혔다 폈다 굽혔다 폈다 이렇게 하면서 손으로 이렇게 마사지 이렇게 하면서 지켜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깨 불안정성 마사지는 어깨가 안 좋을 때 전체적으로 여기가 어깨 날개뼈다. 날개 위 아래 근육들 하나하나 다 만지고 돌기 찾고 돌기 안쪽에 힘줄 큰 거 지나가는 거 찾고 안쪽에 근육 뭉쳐있는 거 여기 만지고 안쪽으로도 만지는데 어딜 만져도 된다. 근데 방금 만진 데는 더 좋은 데다. 안 할 핑계를 댈 필요는 없어요. 해야 돼요. 근데 이제 마사지까지는 핑계를 대면 안 되고 이게 어깨 펴는 거는 싫어하는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좋아하진 않는단 말이에요. 아니 얘가 진짜 좋겠네. 진짜 좋겠다. 그러니까 여기다 이렇게 최대한 이렇게 신전시키는 거를 해주는 게 중요해요. 6초를. 그 다음에 팔꿈치는 마찬가지로 뒤에 아래 뭐 360도 방향으로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펴는 거 최대한 이렇게 펴서 또 기다리는 게 되게 중요하고 여기 이렇게 펴면 이 앞쪽에 그냥 만져보세요. 아니요 거기 말고 이 앞쪽에 이거 이게 이두박근 할 때 이두근육이거든요. 근데 이걸 펴면 이렇게 탱탱해져요. 여기를 만지는 거지. 그러니까 이 이두근이 하는 역할은 이거 팔꿈치를 굽히는 건데 이걸 피면 탱탱해지거든요. 만지시고 반대로 뒤에 있는 쪽은 굽힌 다음에 만져보세요. 이렇게 만지시고 그 다음에 손목도 굽혔다 폈다 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앞다리가 안 좋은 친구들은 이거 매일 하고 밸런스 리스크 매일 해주면 가루가 훨씬 더 나이 들어서 건강하게 잘 살 수 있어요. 우리 가루가 작잖아요. 작고 예쁘잖아요. 이런 친구들은 생각보다 불안정성이 있어도 끝까지 잘 지낼 수 있는데 재활을 다 해주고 안 해주고 차이가 많이 나니까 재활 매일 하고 지켜볼게요. 근데 핵심은 이렇게 하는 한 과정이 15분 안 넘겨야 돼요. 너무 길게 할 필요는 없어요. 짧게 자주 오래 하면 좋을 것 같아요.